2024년 정말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도 잘 못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에도 기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영상은 2021년 10월달에 구입하시고 2024년도에 추가 구매를 하셨고 다른 지인업체도 소개를 해주신 업체인데 영상 보시면 외함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는 이게 열배명이 좀 덜하니까 그러는 거지. 뒤쪽에 네, 훨씬 덜하죠. 네, 반대편에 앞쪽에 앵글을 붙잖아요. 예예. 훨씬 덜하고 일자대야 보면 이게 하얀색 끼 들어오네요. 달리 앵글이, 나오네. 예. 아무래도 앵글이 이게 오므리지 안 들어가니까 차이가 덜어지거든요. 벽글도 중국 거 사고 결국은 골병 들어가 이걸로 바꿨잖아. 중국은 못 쓰겠다. 그지. 중국 좀 써봤지. 써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출력도 안 나고. 허리 싸지야. 중국은 싸고, 미국은 비싸고. 비싸고, 가볍지만 하는 거지. 그렇지. 용접하는 사람들은 중국도 못 한다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지. 2021년 10월. 야, 1호기가 잘 쓰고 계신데. 사장님이 그 치대까지 이래 만들어가. 자기가 만드시잖아. 아, 잘 만들어놨네. 2021년도부터 제가 판매를 하고 설치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라이트웰드의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 3D로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 라이트웰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용접의 물성도 잘 알고 용접의 특성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영상 보시면 여기는 아마 앵글을 대고 좀 와이어 피더기로 작업을 원와이어 피더를 하셨습니다. 사장님 투와이어 가지고 계신데 와이어 피더기가 나중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뒤에 지금 외부 쪽에 필요한 데들은 다 이게 원와이어 피더를 사용해서 용접을 했고 펄스 모드 아마 우리 라이트웰드를 아마 한 500군데 되는 업체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라이트웰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십시오. 저는 정말 적용을 잘 하셔서 생산성을 극대화했다는 사장님들을 참 많이 뵀습니다. 그 요 테두리는요? 요거는 아, 다 레이저로 다 풀로 떼우고. 옛날에 이거 우리가 알곤가 하려는 거다. 이게 한 다섯 배 빠르겠다. 거의 앵글 안쪽에도 보면 테크의 저런 식으로 다 나와. 대박이다. 앵글 안쪽에. 이거는 다 봉된 거고. 그렇죠. 앵글은. 사장님 투와이어도 안 쓰고 그냥 이거 되게 깔끔하네. 역시. 이야. 잡아가지고 어디 떼어갔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떼우고 다 갈고.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거 함집에서 이거 활용하면 무지 좋은데 내가 이거 함하면은 무조건 이거 레이저로 다 갈 건데. 제가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2021년 4월 달에 이 라이트웰드를 IPG 코리아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제가 혁신이라고 생각했고 여기 사장님이 1호점으로 구입을 하셔서 막 한 대 사시고 또 3년 있다가 또 한 대 사셨던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21년도에 만약에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도 용접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우리 라이트웰드 구입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투자는 큰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 펄스 모드로 하는 거는 이게 열배명이 좀 덜하니까 그러는 거지. 뒤쪽에 네, 훨씬 덜하죠. 네, 반대편에 지금 이 안쪽에 앵글이 붙잖아요. 예예. 펄스 모드도 아니고 일자대야 보면 이게 하얀색 끼 들어오거든요. 달리 앵글이, 나오네. 예. 아무래도 앵글이 이게 오므리지가 안 들어가니까 네, 예. 차이가 덜어지거든요. 나중에 펄스를 역하게끔. 아, 이게 기술인데. 이 일반 업체들이 이 기능을 잘 모르거든요. 펄스에 970에 50에 마이너스 1. 그러면 말고는 테크도 없는 거라 거의 뭐 없다거든요. 과장님의 말처럼 알곤 테크 놓는 똑같은 시간에 지금 제품을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제품의 우리 라이트웰드의 진정한 가치를 직접 느끼신 분입니다. 이야. 저한테는 여가 1호점이거든. 2022, 21년도네. 1년도에 사시고. 진짜 사장님이 잘 쓰시네. 처음에 사장님이 이거 안 줬잖아요. 기계 네. 사장님만 쓸게요. 사장님이 적응하시고. 네, 적응하고, 이제. 그니까 이 사장님들이 잘 쓰시는 데들은 진짜 기계 잘 쓴다니까.
아, 우리 공장에서 내가 지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레이저로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빠른데, 내가 한번 공장장을 하고 있으면 지금 물려줘가. 우리 지금 이걸 갖다 전부 알곤이나 떼고 앉았어요. 한장한장 레이저 쓰면 이거 레이저로 떼. 올바른 관리자 한 명이 우리 직원 3, 4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실은 제가 초창기 때 많이 힘들었던 이유는 레이저 용접을 적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월이 4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다 알고 계십니다. 레이저 용접으로 용접을 해야 이제 빠르다는 거. 대기업에서 용접 시방이 아예 레이저 용접으로 하라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우리가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라이트웰드의 진정한 기술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4년째 사용해도 이렇게 용접이 잘 되고 출력이 잘 나오는 건 이 라이트웰드의 진정한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덕일도 여기 소개해 주셔서 사시는데, 덕일도 이래 활용하면 기가 막히게 할 텐데 잘 쓰고 있는. 예, 이게 어차피 사장님한테 배우면. 이번 영상에는 펄스 모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펄스의 제살 모드가 오히려 와이어를 장착을 했을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뛰어난 걸 제가 영상에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고 많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저걸 써야 잘 쓴다니까. 이게 뭐 아무나 된다지만 초보를 줘가지고는 제품 물성을 모르면 적용을 못하네요. 보는 저도 좋다. 잘 쓰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한 대 더 사줬지 우리 사장. 제가 다시 업체 방문했을 때, 뭐 여기 지금 한 대 사시고 또 한 대 더 사셨으니까 이렇게 잘 쓰고 계시면 저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만 용접하는 모습 보시고 우리가 용접부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신중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펄스 모드로, 야. 와이어는 이것도 시간 안 걸려요. 그니까 와이어는 초보들 시키는데 펄스로 기가 막히게 때우네. 함 때우는 집들은 이거 무조건 솔직히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펄스입니다, 그것도. 이건 철판 펄스고, 스덴은 C가 또 스덴 펄스고, 사장님이 기가 막히게 쓰실 거야. 다 그냥 레이저로 기가 막히게 때워놨네. 예술이다. 외암을 떼우고 나중에 앵글로 또 3T 앵글을 또 덧대서 쫄대를 대야 되는데, 레이저 용접이 비드가 많이 안 올라와서 미리 용접하고 나서 그 위에 앵글로 작업하시는데 너무나 빠르고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쭉 연속 모드로 아니고 펄스 모드로 용접하시는 이유가 앵글을 대고 저렇게 작업을 해도 저렇게 작업성이 좋으니까. 바깥 부분은 가접만 놓고 지금 태그 모드가 아닌데 또 저렇게 가접을 자유자재로 놓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는 와이어로 나중에 우리 전자에 보여드렸던 그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 펄스로 떼운데 바깥으로 앵글을 다시 뭐 가접 용접을 하고 계십니다. 외암을 작업하시는 업체한테는 물론 뭐 이 제품이 일본에 수출 나가는 제품이라서 우리 한국의 일반 함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 사장님이 레이저로 왜 레이저 용접기를 사시고 또 사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다. IPG 코리아는 대전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24시간 안에 올해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